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살짝 안 맞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할게요. 배송 직첨. 500에서 600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씀 생각하고 끊어 있고,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저녁 한 6시, 7시까지 네. 또 다른 배송직을 해서 한, 똑같이 한 600, 700 정도 벌면은 네. 한 1300, 1400이 되는 게 아닌가. 아, 아니, 근데 아까 그게. 그 450이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몇개 옮겨야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몇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450만 그러니까 원이고요. 보장된 게 아닐 거예요, 그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보장된 게 아닐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400을 준다고요? 아, 그게 써 어디서요? 있기는 그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가면 그안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거 그래요? 좀 약간 순진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알바 400이 천국에도 다 나와 있더만. 맞아요. 지금 알바 하숙아래. 천국에도 뭐 맨날 항상 한 달에 2, 300은 보장해 준다는데 2, 300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예. 그 돈을 그냥 꽁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 약간 인센티브식으로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애초에 당연하죠. 회사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500을 주면. 그러니까 한 당연하죠. 달에 그 인센티브 하루 한개 2,970원이라 했잖아요. 네. 그걸로 제가 450 빼고 1,500 기준으로 1,050만 원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니, 그걸로만 번다는 게 아니라. 횡매님, 네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9이요. 29. 아, 29에 이걸 몰랐다.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원래 사업했다가 좀 인생 존망해갖고 이제 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사실 뭐 이제 시작하는 과정 중에 그런 공고가 있길래 예, 이렇게 잘 아시는 분도 좀 있으실까 해서 아, 그거 사회는 맞아요. 그렇게 그 허락을 한 곳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형님께서 딱히 따로 어떤 그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네. 그런 노력이 없으시면은 그돈 만지긴 힘들죠. 근데 뭐딱 1500이 아니라 1시부터 8시까지 뭐한 5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8시부터 하루에 15시간 500만 8시간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500만 원을 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몇 퍼센트 될것 같습니까? 그쵸. 1년에 1500 버는 기준으로 돈이 이제 일단은 뭐 거의 6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쵸. 실수령 기준으로 하면 실수령 기준으로 6천만 원인데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좀 굉장히 좀 쉽게 보시는 왜냐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뭐 월급제로만 받아가지 사람들이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그래서 저는 월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스스로를 약간 자는 시간 제외하고 그냥 무조건 하루 종일 노동에만 일만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다. 네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 임마? 아 힘든가 많이 그게? 6시간 정도 당연히 힘들죠. 혹시 횡맨님 무슨 RPG 게임 캐릭터 클릭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뭐 RPG 게임 이렇게 뭐 삶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신체인데. 근데 힘들긴 할 텐데 뭐 저도 그 정도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하고 굉장히 힘들 것 힘드실 것 같아서 같은데 열몇 시간을 이렇게 일한다? 쉽지 않죠. 예. 코트는 지금 당장 행례님께서 지금 뭐월 10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려면 네네. 러시아 대게잡이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딴 킹크랩잡이. 개소리 하지 마시고, 아, 저기, 족가는 코트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죄송한데, 팩트입니다. 아, 그냥 그 개소리 하지 마시고, 개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냥 크게 좀 실패를 해서, 이제 첫 실패를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 요거를 실패가 열심히 행례님의 하면, 어떤 1000만 원은 그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례님께서 이렇게 그 뭔가 이보 전진을 위한 예. 그러니까 이 나에게 있었던 이런 고통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내가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건 좋아요. 근데 400, 500만 원이 어디 애새끼 이름도 아니고요. 그 돈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달에 막
실수령 뭐 1,500,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 차라리 그러면 왜 알바몬 공고에서 그렇게 올리죠? 월청 가능하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 혹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구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아예 안 되면은 그렇게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는 사례가 있고 하니까 올리지 않을까요, 그게? 그거는 절대로 되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토끼야. 일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구하질 않았겠죠. 왜 계속 공고를 하고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쨌든 배송을 많이 시키니까 그쪽에 이제 기사님들 많이 달에 붙어. 월 1,000씩 벌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지금 정말 육체적으로 존나 힘들다는 생수 그 배달하시는 분 네, 생수 배달. 있잖아요. 예. 아, 생수 코트님, 배달도 700에서 600에서 700 정도예요. 아, 님 해봤어요? 저요? 네. 저안 해봤죠. 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봤으면 닥쳐라라는 말을 하시면 안 아, 되죠. 닥치는 게 아니라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핑퐁. 안 해봐도 알수 있긴 하지. 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계약서 상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순수 뭐 하루에 5시간만 일해서 뭐 500만 원 준다는 그런 공고가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례님께서 일단은 뭐 신체적 스펙이 괜찮으세요? 몇키 몇이에요? 저키 170이요. 몸무게는요? 80이요. 근력이 좀 있으세요? 네, 좀 근력이 있는 편이에요. 목소리는 그냥 뼈다구 목소리 나는데요? 아. 목소리는 남성 호르몬이 전혀 주입되지 않은 남성 호르몬 거세당한 목소리가 나서요. 님은 뭐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길래? 아니, 님보단 낫죠. 근데 님도 족같아요. 아, 저는 181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몸무게도 112kg 정도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실 것 같은데, 명치 한대 맞고 나서 바로 그냥 무 넣고 주시면서 그냥 바로 도망가실 것 같은데요. 코트님, 그돈 버는 일을요, 되게 아, 쉽게 생각하시면 안 코트님, 돼요. 제가 꼰대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코트님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저 37이요. 아, 37. 네네네. 힘든 일도 저도 해봤죠, 20대 초반에. 근데 몸 망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그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판이어가지고 진짜 급하게 돈 구하느라 120 버는데, 그때 이제 노가다 일주일 했었거든요. 네. 뒤지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아니, 많이 벌었네. 예. 그때 팔목가지 위에 이게 시멘트 독 올라가지고 막뭐 두드러기 같은 거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목도 빨개져가지고 땡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완전 레드넥 그 자체였어요. 완전 그냥 정말, 예, 블루컬러 노동자로 제가 일주일 동안 개빡세게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빡세게 일해도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그때 힘들다라는 걸 제가 느꼈죠. 근데 코트님 스무 살 때랑 완전 지금이 물가도 달라지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 뭐 본인께서 400에서 500 버실 수 있, 그걸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는데, 그 정도로 하시려면은 거의 캡틴 아메리카 수준으로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제가 계산 때 대충 때려봤을 때는 저도 대가리로 계산 때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아, 뭐 8시부터 그러니까 계산 뭐 들어보세요. 2시까지는 뭐 이렇게 뭐 신문 하루에 배달. 신문 한 배달 하는데 뭐 신문 배달 하는 18시간, 것도 엄청나게 많이 17시간 하고. 일을 하는 거면은 예. 예, 충분히 그 정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뭐. 18시간 일해 보세요. 하루하고 님 바로 저기 뭐야, 녹초돼 가지고 다음날 바로 런 때려요. 추노하실걸요? 18시간 말고 15시간. 그러니까 15시간을 하건 20시간을 하건요. 예. 근데 뭐. 몸 쓰는 일을 그 열몇 시간 동안 노동을 한다는 거는 빨리 죽고 싶단 얘기예요. 제발 좀 철없는 소리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정신 차리시고요. 예. 내일 모레 서른인데 지금부터라도 스펙을 쌓으세요. 공부를 하세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일들 많거든요. 그거부터 알아보시고요. 대도 않는 무슨 뭐 알바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머리로 막 계산 때려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말 심하다, 심하다. 말 심한 거 아니죠? 이게 뭐가 심합니까? 막상 나가서 일해보면은 제 말이 계속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아니, 무슨 맞아요. 일이든. 코트님 말씀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맞고. 저도 뭔가 일을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고덕에 가보시는 거 어때요? 네? 고덕이요, 삼성. 지금 평택 고덕. 모르세요? 가장 핫한데? 그건 뭐 하는데요? 에라이, 씨발.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그만합시다. 예. 코트님은 그럼 현대차 생산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 생산직이요? 네네, 월 7천 벌고, 예. 아니 연봉이 7천이고요. 예예. 그리고 고졸도 이제 합격을 한다고 해요. 네네. 전문직이긴 하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직은 괜찮죠. 괜찮다. 네. 물론 공장이라는 게 그렇게 네. 몸이 엄청 중노동은 아니에요. 막 쿠팡 상하차 같은 느낌은 아니고 단순 반복 작업인데 이제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죠. 뭔가에 갇혀 있고 내가 기기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잠깐 식당 갔다가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들어가서 계속 단순 반복 노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코트님은 할 수 있으면 안 하세요? 아, 그런 일이요? 네, 생산직 합격할 수 있다면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 하죠, 저는. 안 하신다고요? 저는 차라리 제가 지금 뭐 방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사나 그쪽으로 할 것 같아요. 의사요? 네네. 무슨 정신과 의사 말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뭐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공부를 네. 해서요? 네. 지랄하네, 병신. 왜 지랄하네, 병신이야, 씨발 새끼야. 할 수도 있지. 네. 아니 나이가 37인데 어떻게 의사가 돼요 갑자기? 왜 못해? 씨발아? 공부하면 그만인데? 아니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 쉽진 않겠지만.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하면 되잖아. 간단한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다 알고 있잖아. 서울대 가는 방법. 공부 졸라 열심히 하면 됨. 단순하잖아요. 아니, 심플하잖아요. 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의사 준비해도 안 되는데 무슨 37살이 개소리세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의사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BJ 되려고 BJ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는 그러면 뭐 하려고 했으면 됐겠네요. 의사가. 당연하죠.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겨우 지금 하고 싶은 지금 노동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행복지수 높아요. 제가 지금 인터넷 BJ 하면서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저 이거 하려고 지금 10년 넘게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 준비를 그만큼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의사 엄마가 나한테 아침에 학교 갈 때 용돈 주셨던 아, 어머니께서 오늘 하루 용돈 7,000원을 나했다? 이러면서 계속 연습을 해 왔다니까요. 근데 저 코트 자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올라간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고 에이. 나서 좀 뭐 명절 때 설날 때라든지 이럴 때 저 세뱃돈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께서 10만 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 헤드스핀 돌고 그랬어요. 방송감이 있고 이렇게 재밌는 건 알겠어요 입담이. 예.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의사가 네. 어떻게 씨발 37을 공부하는데 의사가 돼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지금 뭐 노력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아니 공부도 안 해봤다며요. 예.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데 최종 학력? 고졸이요. 고졸이요? 네. 근데 의사가 되겠고? 왜 못해요? 무슨 뭐 게임 MMORPG도 아니고 씨 그냥 고르고 싶다고 골라지나 이게? 아, 저는 저를 믿어요.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네. 하는 거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예. 행래님. 예. 지금까지 거울 치료했는데 어땠어요? 존나 무모하죠. 그거예요 님아. 제가 지금 씨발 방송 관두고 지금 의사 준비한다고요? 네네. 진짜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들도 집 앞에 똥 싸고 도망가요. 이게 님이에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요즘에 이번에 한번 시계 한번 시련이 한번 와갖고. 네, 아 뭐 다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대한민국의 5명 중에 한 명이 자영업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영업의 천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은. 힘들죠. 그만큼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 좀 구상해가지고 시드머니 야무지게 본인의 노동으로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싫어요. 핑퐁님. 죽으세요. 네. 열심히 살게요 저도. 네, 수고하세요. 아, 고트님. 예. 네. 저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네네. 그 진짜 10년 전부터 존나 팬이었어요. 아, 족가세요. 밖에 안 봐. 족가세요. 공장도 병신 장애인.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장애인을 심했잖아요, 핑퐁님. 제가 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본색 드러내면서. 아, 죄송해요. 입에 예 독 품지 마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씨발 꿈속에 사는구나. 말 같지 않으라고 했네. 씨발
말이 되냐 여러분들? 알바만 보고 존나 철없다 씨발 새끼야.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진짜로. 예. 야, 검색하지 마세요. 마동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마동석이네. 누가 마동석? 유머 있어? 어. 네 엄마 있다. 장난이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방금 네 엄마 있다 그랬어요? 아니, 유머. 아, 유머. 유어 뭐더요? 이런 씨발. 어? 아, 인스타 아이디 언제 알려주세요? 적었어요. 어, 진짜 이거 님이에요? 네. 저희 은호. 한번 봐야겠다. 아, 지금 이 방에 여성분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공개하는 방인가요? 아 씨발. 아, 코팅 들어오셨어요. 예, 제 채팅창 막아놔갖고 뭐 송출은 안 됐는데 제가 들어가봐도 될까요? 아, 이거 차은우 인스타잖아요. 이 병신년아. 아씨. 차은우 수프요? 방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런 새끼들은 나랑 손이랑 멀 때만 씨발. 아, 이거 딱 봐도. 아니 뭐 무슨 상황이었나요? 아, 그 서태웅님 인스타 보려고 했는데. 서태웅이 여자분이에요? 네네. 아, 최근에 슬램덩크 보고 나서 서태웅 빠 됐나 보네요. 서태웅님. 네? 아, 몇 살이세요? 한 살. 한 살이죠. 영유하세요? 영유하시구나. 저랑 마팔하실 분 없으세요? 마팔이요? 아, 코코 여자들은 왜 타시죠? 사는데 물어보면 마팔하실 분 없어요? 지구 살고 시발 독도 살고. 진짜 저예요. 살고. 혜진님? 서태웅님. 네? 이 주소 진짜로 님이에요? 네, 저건 진짜 저예요. 예. 아, 안 봐야겠다. 뭘 팔리네 나가죠. 아이 씨발 베트남 사람 나오잖아요 미친. 뻥 무직삼아. 그냥 샤가라 할라 하샤. 소이중 캔이라 처먹어야죠. 아, 존나 쏨땀 펀치 마렵네. 씨발년이 왜 자꾸 동남아 사람들 인스타그램 자기인 것 마냥 남들한테 뿌리고 다니는 거야, 개새끼가. 어이,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이었으면 투데이라도 올라가지, 개새끼야. 왜 관련 돈 사람들 자꾸 올려요? 어이, 레디투응아. 어, 아니면, 아, 저 근데 붕괴는 좀 그렇고 부괴는 알려드릴게요. 부괴 정도. 아, 꺼지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혜진님 안녕하세요. 진짜 더워요. 혜진님 안녕하서요. 진짜 검색해봐요. 아, 서태형님 닥치세요. 태형이 버려. 태형이 버려. 오케이, 태형이 버려. 몇 살이요? 32살이요. 32이요? 근데 왜 마이크를 헝겊으로 감싸고 계세요? 마이크 잘 안 돼요, 수음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란 한 판만 처먹으면 됐지 두 개 더 가져온 거야 씨. 혹시 뭐 번들 이어폰 사용하시나? 마이크가 진짜 안 좋으신데. 그 휴대폰 사면 공짜로 주는 거야. AKG 거 공짜로 쓰시나 보네. 성신견 친구 내시경님 안녕하세요. 에이씨. 아... 방에 또 이렇게 여성분들 모으고 계셨구나. 네. 그 여자 사진, 근데 저는 솔직히 방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자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아가지고 뭔가 대리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 수질 체크하는 거죠. 수질 네, 체크. 그 도살자라는 분은 제가 그 저 정말로 저 닉네임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거짓말이 맞아. 아니라 정말 그 영업 방해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네. 지금 몇 주째죠? 몇 주째? 몇 주 내내 지금 계속 토큰만 키면 저 따라가 저질하라고 있는데 계속 해보세요. 아, 네. 씨발 저렇게 소리 지르면 그 철구 마냥 여주에서 하루도 안 찾아오나? 아, 그게 아니라 뭐 트는 거예요. 감사해요. 네, 서태웅님. 네? 좀 협조적으로 대하실 거죠 이제? 아,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네. 누나. 아. 아, 나 어때요? 아, 힘들다. 시발, 개 처망했네. 팬이에요. 저 구독도 하고 그랬어. 나 진짜 다른 음성 플랫폼 찾으려고요, 그냥 시발. 아니 저 그 토크온이 너무 고여가지고 이제 병신 됐네요. 아, 나도 시발 디스코드 서버나 파야겠다. 이 병신들 데리고 어떻게 대화하냐. 아니 이제 얘네가 서로 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좀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 예, 아, 오늘 진짜 하다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겠네요. 이제 한 5년 정도 했는데. 혜진님. 혜진님? 네. 어, 이제 마이크 좀 괜찮네요.
아, 크게 말하니까 아니 대답을 빨리 빠딱빠딱 하세요. 이렇게 아 하잖아요 지금. 쉬, 어따 대고 승질해요 지금 족같게. 승질나게 하잖아요 지금. 아 제가 승질나게 했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살아난다 살아. 잠깐만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즈님. 네. 아니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셨어요? 씨발. 아니 방금 뭐야 무슨 모스부호 처분했네 병신년이. 아 씨발 잘해줄래야 잘해줄 수가 없네. 마이크 좀 똑바로 된 거 가지고 오세요. 와.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냐. 아니 파도치냐 왜. 아니 나 마우스 마이크를 모스부호 처분했년 처음 보네. 코트님 왜요? 저 띵털이에요. 띵털이요? 네. 아 코순이? 네. 어 왜 들어왔어? 그게 뭔데요? 지옥까지 왜 왔어? 띵털, 띵털이가 누구예요? 아, 그 제 코트 저기 저한테 예전에 그 피자 기프티콘 줬다가 뺏은 미친년 있어요. 아, 미친년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임 안 해줬다고 기프티콘 쌌다가 에잇! 이러고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니까 피자. 아, 아는데요, 저? 아, 님 아니에요? 32살, 32살. 아, 그거? 그건 누구지? 띵털이 혹시 그 저 공포게임 하라고 그 공포게임 무세세요? 아니요, 저 원래 코트 띵털이라고요. 아, 마이. 아, 뭐 시청자, 시청자예요? 예, 시청자인데 코순인데. 아. 예, 저 지금 뭐 오늘 아, 그 왜 백풍 사실 돈으로 그냥 이어폰이나 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 토크를 왜 피고류 K로 하는 거야? 미치겠네. 아, 환장하겠네. 띵털님 32살이라고 하셨죠? 네. 사진 한번 보면 안 돼요? 저 코트님한테 보냈었는데 그때. 아 저분 약간 아, 저한테는... 박상면님 닮았어요 연기자분. 넘버 3에서 그 열연 보여주셨던 제떨이 역할 하셨던 박상면님 닮으셨거든요. 새 친구 나오셨던. 네네. 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32살이면 딱 내 취향이네. 저분 안경 볼록 렌즈 끼시거든요. 아이씨 왜 꺼져라 그냥 평생. 안녕하세요. 아, 너도 꺼져라 이 병신년. 아이씨. 아, 진짜 정말 반찬 없다 반찬 없어. 아니 근데 방장님. 네네. 방장님도 되게 이기적이신 게. 네.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와꾸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지금 이 시간에 토크온 들어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벚꽃이 만개했어요 전국에. 방장님처럼 아, 집에 곰팡이만 핀 병신 새끼랑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휴, 곰팡이만 폈겠습니까? 20대에 지금 얼굴에 검버섯 피게 생겼는데 골방에서 썩어들어가는. 예? 여성분들 지금 다 죄다 그 저기 뭐야 썸남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벚꽃 보러 가셨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그 벚꽃 보러 갔다가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숙소에서 예 뭐 맥주 피처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예 소맥 같이 숙소에서 드시고 계실 거예요 남자분이랑. 아 존못 커플이라도 좀 노려봐야죠 지금. 네. 상황이지. 예. 아 혜진님. 네. 벚꽃 같이 보러 갈 남자 없으시죠, 님도? 네, 없어요. 아, 딱 됐네. 혜진님. 네. 아 마이크 고치면 안 돼요? 아 왜요? 왜 마이크에다 아, 계속 씨발려나. 아 왜 계속 마이크에다 모래 붓고 지랄 연병을 하세요? 제 마이크 어때서요? 마이크 별로예요. 마이크 진짜 음질 안 좋다니까요. 어쩌라고요? 님 얼굴이 더 별로예요. 아, 제 얼굴이 그거 맞지. 제 얼굴이 님 마이크보다 별로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극찬을 해주시네. 혜진님. 네. 아, 근데 시청자 주제에 그렇게 깝치시면 어떡해요? 혜진님. 아, 네. 아 왜요? 아, 씨발 짜증 그렇게 일일이 낼 거면은 안 부르죠 님을. 아니 선량하게 대답, 선량하게. 존나 안 칼지게 대답하네. 그 왕칼지게 대답하고 쳐먹고. 불렀을 때 대답 안 하고 막 저렇게 미친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는 25살 정도의 토크온 하신 여성분들만 가능한 특권이라고요. 아니요 32살이에요. 님은 32살이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나이 맞게 좀 행동을 하시라고요. 님이나 잘하세요. 전 잘하고 있는데요? 뭘 잘하는데요? 뭘 못하는데요? 화났다 화났다. 와 잠깐만 혜진님. 아, 마이크 줄이시라고요. 이 개멍청한 뭐 쓰레기냐. 무사폭뉴스네. 말 존나 듣네. 머릿속에 존나 들리네. 남들 다 시집갈 때 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신같은 년이.
프론트 잘 쳐먹고 노래하는 것도 방송 보는 게 씨발 자랑이다 자랑. 아유 죽 같은 년아. 아 잠깐 그거 나한테도 뭔가 좀. 나한테 뭔가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오는데? 아 근데 컨텐츠 제공자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혜진님. 아 아 내가 봤을 때 그 헤드셋으로 튀어나온 그 핀 마이크 그거 갖다가 자기 입을 갖다가 존나 비비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게? 어. 강릉 아빠다 소리나 개역겹네 진짜로 서태웅님이 그래도 근데... 선녀였네 아니 나이 32를 쳐먹었으니까 이 새끼가 고칠 생각을 안 해 내리지 말아주세요 내리지 말아주세요 내리지 말아주세요 꺼져 이 병사 진짜 아 방에 들어온 여성분들 정말 매력 하나도 없네요 와 오늘 진짜 레전드네 아, 참나고 산이다. 야옹이님 때가 참 좋았다. 아, 이분, 이분이요? 예. 아, 그 영상 봤는데, 아. 투폰에서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네. 솔직히 귀엽죠, 야옹님? 네네. 아, 혜진님, 아, 아, 소리 끌게요. 아, 그러니까 강퇴하는 거 어때요? 아? 강, 강퇴합시다, 그냥. 병신년. 네, 하루야님? 네네, 안녕하세요. 아, 씨발, 강퇴하면 또 여자 보급이 안 되니까. 아, 죽겠네. 아, 오늘 보급 상자 존나 늦게 떨어지네. 그래도 아, 이런 방송 보고 되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저분 여성분인데. 누구요? 나태국님, 강퇴했어요. 아, 야, 니 눈에는 나태국이랑 닉네임이 씨발 여자로 보이냐? 여자일 수도 아, 있죠. 여자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면은 님 강퇴당해요?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볼게요. 만약 여자면은 그쪽이 나가시는 걸로. 네 해요. 여자면은 제가 오늘 토크 삭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삭제해봤자 다시 인스톨하면 되잖아요. 아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네. 자자 한번 폐 오픈 갑니다. 네, 나태국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빨리 아, 나가. 잠깐만. 빨리. 여목하는 새끼잖아 이거. 아 그니까 아 씨발 여목나 불렀네 이 개새끼 나 담글라고. 아니 근데 나태국님 여자예요 진짜로. 뭔 소리예요. 아 인싸 가라 인싸 가라. 남성으로만 존나 느껴지는데. 테스토스테론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웃는 거 들으셨죠. 나태국님. 네. 본인 쓰는 화장품 브랜드명 세 가지만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5 4, 미샤 3 아 네 저 화장을 딱히 안 해가지고 화장을 딱히 안 한대 미친년인가 봐 아 잠깐만요 방장님 네 저 진짜 여자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그래, 아니, 딱 봐도 남자죠 아 잠깐만요 미샤라는 브랜드를 남자들이 별로 몰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 이 새끼 노렸네 보니까 어 미샤 쓰는 거 같은데요? 나태국님 네 화장의 기초 단계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화장이요? 그냥 얼굴에다가 그 좀 얼굴 허해지는 거 바르고 지랄병을 안 해보시고 얼굴에다가 동동구리 무 바르고 다행이다 투포원 삭제 안 넣으니까 얼굴 허해지는 거 그냥 바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요즘 고민은 남자들도 알겠다 화이트 톤업 크림인가? 그거 아 다행이다 내 인생에 오케이 오케이 아니 화이트 톤업 맞아요 예 화이트 톤업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맞아요. 방금 그 검색할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진짜 여자 맞아요. 여자 맞고 제가 화장을 진짜 많이 안 해가지고 청학동 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하는데 돈 아깝지 않나? 화장품 오케이 사는. 근데 여자인 거 인정 대신 예. 생긴 게 남자 같을 것 같아가지고 삭제는 안 하겠습니다 토콘 삭제 안 하겠습니다 사실 님이 토콘 삭제를 하건 내일 당장 덤프트럭에 치어뒤지건 그건 저희 알바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 아 다행이다 인생의 낙 예. 아니 그러면 저기 그 나태국님 네 몇 살이세요? 스물여섯이요? 네. 스물여섯인데 지금 뭐, 요즘 벚꽃 보러 이렇게 다들 가는 게 유행인데 왜 안 나가셨어요? 아, 저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랑 벚꽃 보러 가요. 아이고, 그 친구가 토큰 하는 사람들보다 재밌어요? 뭐 독일에서 멀리까지 멀리서 왔으니까. 아, 독일에서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아, 그 친구 히틀러예요? 아니. 아 히틀러 드립은 좀 재미없네요 방장님 아네 아, 죄송합니다 님이 이래서 전기분 안 되는 거예요 전기보다 잘 됐으면 제가 100만 유튜브 했겠죠 아니 저 댓글에 그거랑 좀 비교하는 댓글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예. 네. 아니 제가 잘 됐으면 100만 유튜브 예. 네, 아 너무 1차원적이에요 독일하면 히틀러밖에 떠오르지 않는 님의 대가리가 너무 예. 코트님이 한번 해보시죠 아 뭐 아 제가요? 제가 좀 여성분이랑 좀 이어가 볼게요 아 그럼 그 독일에서 오신 분은 네 히틀러예요?
아, 아니면 토마스 밀러. 미안합니다. 예. 그 저기 독일 사람이 친구예요? 네. 아, 독일 사람 친구시구나. 어디서 만났어요? 독일 사람은? 독일 뭐 함부르크 쪽에 계셨나요? 함부르크 아,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 베르나요? 베를린이요. 베를린이요. 어, 베를린이면 독일의 수도죠. 네. 예. 그럼 독일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못해요. 영어로 돼요. 저는 독일어를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님 보니까 구라간대요. 독일어 아, 살았는데 독일에 네 그렇죠. 아니요 제가 독일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옹치 아 옹치 아 그 양층 과하지 마 씨발 그나 예 어 이 시간에 숨 막힌 예 이게 또 BJ로서 예 나태공님 이히리 이베리히디 아시나요? 네 이히베리디히리 그거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나태공님 독일에서 멀리 온 새끼 버리고 서랑같이 북극 보러 가시면 안 되나요? 나태공님 네. 재미없네요. 꺼져주세요 그냥. 아, 네. 다른 여성분으로 좀 교체하겠습니다. 건전지 갈아 끼죠 방장님. 네. 아 근데 솔직히 건전지 갈아 낀다고 해가지고 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아 재미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 그냥 같은 톤으로 네 이 지랄밖에 안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존나 루즈예요. 목소리부터가 개업겹고 네분의 쓰레기만 좀 버리고 예. 네. 혹시 이 방에 뮤즈가 되실 여성분들 계시면 들어와 주세요. 예. 네 진짜 본격 시청자 참여 콘텐츠거든요. 아, 나 저도 그 코트님 좀 코순이 어떻게 섭외 안 되나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안 돼요. 예. 네. 붕댕이 팡팡이 안녕하세요. 어 여성분 들어오셨는데? 이건 진짜 여자다. 어 소녀 팬 들어오셨네. 더럽네요. 붕댕이님. 아씨. 아니 여자 들어올 때 부배가 들었네. 아 이거 씨발 보통님이라도 불러야 되나? 아 지금 접속이 있어요? 아 좀 한번 초대해 볼까요? 네 한 명 내보내고 나태공님 내보내죠? 네. 나태공님 꺼지세요. 아 네. 꺼지세요. 아 일단 그래도 신청해놔야겠다. 언님? 이언님?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그럼 그냥 하고 보자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분. 아 근데 아직도 계속 토크만 하는구나 보통에도. 님이랑 접속 시간대 계속 겹치죠? 아 근데 사실 이게 겹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24시간 켜져 있더라고요. 와 X대네. 그거는 거의 사실 어떤 시간에 들어와도 겹친다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토크온 옵션으로 레이트온 네. 윈도우 켜졌을 시 같이 켜짐 이거 해놨을 거예요. 아 진짜 이게 토크온이 거의 시작 프로그램. 네. 아 초대 안 받으시네. 약 먹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번에 저한테 너무 섹스 어필해가지고 좀 약간 역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안아주네 어쩌네. 뭐 뽀뽀해주고 네. 싶다 그러고 막 거기다가 아까 뭐 그때 뭐라 그랬죠? 뭐 겨드랑이에서 자기한테 뭐 아가 냄새 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 그분 키가 63cm에 몸무게가 155kg였나요 그때? 예. 예. 아 그 몸뚱아리로 그 섹스 어필은 좀. 예, 그래서 겨드랑이 아가 냄새 난다니까 님이 아기요? 그렇잖아요. 예, 아 오늘 안 오네. 아 까비. 주무시나 봐요. 날다름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빨리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아, 이거 오토 참... 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 강퇴시킨 다음에 바로 방 이렇게 비번 걸었다 풀었다 가는 거. 아 청아한 목소리 듣고 싶다. 오늘따라 좀 남성 그 호르몬이 많이 넘치시나 봐요. 네네. 자위 안 했어요 오늘? 아 요즘에 그것도 질려가지고. 아. 네. 그럼 사이트를 좀 바꿔보세요. 사이트를 바꾸기보다는 좀 종목을 바꿔보려고요. 네. 이게 너무 좀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래요. 그게 근데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일 정도의 그 행위를 하시면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날다란준 이거 이마트 노래 왜 올리신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철님 안녕하세요. 잼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준님 반갑습니다. 예 몇 살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23이요 아 23이요? 네
어디 사시나요? 인천이요. 아, 인천이면 인천 중고차 하시나요 혹시? 아니. 아니 인천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유일하게 지금 10년 동안 인구가 안 빠지고 인구가 오히려 늘어난 곳이 인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인천으로. 아 잼잼님은 대학생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쉬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면은 뭐 놀고 계시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아요. 어,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고? 네. 아이고 놀고 있는데 남자친구까지 없다 진짜 심심하시겠다. 혹시 잼잼님 저랑 벚꽃 보러 가실래요? 싫으세요? 아 이미 보고 와가지고. 아니면 저랑 그냥 벚꽃 보실래요? 그러면은 혹시 잼잼님 네 벚꽃은 누구랑 보러 가셨나요? 아 저 친구들이요. 여자분들이요? 네. 그러면 저랑 롯데월드 가실래요? 오 롯데월드 혹시 네. 교복 가능하신가요? 아 예 가능하죠. 그럼 저랑 좀 색다르게 교복 입고 강원랜드 한번 가보시는 거 잼잼님 네 그 교복 대여하는데 7만원 정도 들거든요? 어 근데 코트님 대여할 만한 그게 있나? 수선한 말이죠. 진짜 말을 족같이 하네 이 사람. 족같이 하네. 저도 저한테 맞는 교복 사이즈 있어요 리마. 코트님은 이제 3X 라지 정도 입어야죠. 네 3X 있고요. 제가 교복 입어 제가 교복 입고 이제 롯데월드 가봤거든요. 어 진짜요? 네 제일 큰 사이즈인데 약간 영화 바람 보셨나요? 어, 네. 예, 거기에 어. 나온 자 누구죠?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 딱 그 핀 나오거든요. 광상의 몬스터 출신이어가지고. 딱 그 핀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어, 괜찮네요. 잼잼님도 그럼. 네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아, 왜 맥을 끊으세요? 아, 잼잼님. 즉시해야죠. 네. 잼잼님 그러면 혹시 생김새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요. 어, 그 쪽지로 보내면 되나? 네네 쪽지로 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있을까요 잼잼님? 아 공유해드릴게요 방장님은.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왜요? 아 이게 뭐 왜요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무슨 N번방 무슨 박사님 된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이제 그 공유 비밀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 아, 예 저만 잼잼님 제가 이번 광장이니까 브로커 예 브로커니까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된다네요 한번 봐야겠다. 예 순간 토크온의 조지빈 될 뻔했네요. 어 전 이기야 될 뻔해가지고. 예. 또 이걸 보면서 뭐 N번방 희화시키네 어쩌네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또 몰아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보내졌나? 네 조심하자는 의미였죠. 예. 아 요즘 시대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잘못 말하면은 사람들이 몰아듣고 이래가지고 그 주딱지 그냥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예예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아, 보고 네네. 있어요. 예. 어 오케이. 잠깐만 신잼님 어? 맞죠? 네. 와 실은? 와 반응보니까 별론데? 와 지리는데? 아니 진짜 개 이쁘신데요? 근데 고통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러게? 뭐가요? 내가 뭘 공개했어요? 아니 그 이름 바로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신젠 그러니까 그걸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와 뭐야 아 근데 이름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동명이인이 쓸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아 립은 생김새가 거짓말 아니라 약간 효린과네요. 어 약간 일진인가요 그러면 혹시? 화장할 때는 약간 좀 갸로 느낌 살짝 나게끔 해가지고 예 약간 한국 아시아계 미국인 같은 느낌의 약간의 썬텐한 섹시한 어떤 여성 그런 걸 좀 예, 표방하신 것 같고 이런 좀 피어싱도 좀 있으시고 아가리 닥쳐 씨발 새끼야 너는. 그리고 네, 이제 그 화장 안 하셨을 때 얼굴은 되게 하얗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효리님이 보통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예. 저도 지금 인스타를 좀 봤는데 네네네. 이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여기서 그 님 위에 있는 저 친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아 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분이 더 나은데요?
아 근데 이분 보니까 그 사진마다 좀 편차가 심해가지고. 아 인스타 사진 비꺼니까요? 네. 아 그리고 코에 피어싱 있는 것도 아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별로였네요. 근데 전 저런 코에 피어싱 정도면은 되게 섹시해 보이는데요? 아 진짜 저 복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신 좀 잘 믿어가지고. 잼잼님. 네. 저랑 같이 롯데월드 가시면 안 되나요? 안 될까요? 롯데월드요? 네, 아니 롯데월드 말고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롯데월드만 가고 싶은 없으시면, 거예요. 없으시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럼 제가 가고 싶은 곳은 가주실 수 있나요? 어딘데요? 여의도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아. 오셨으니까 저를 한번 더 데리고 가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더 현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더 현대 갔다가 미팅 있는 한강공원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안 된대. 아 연상이 인포가 왜 껴들어? 이. 아니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인싸력을 가진 분이라면 아니, 예, 굳이 주변에 남자도 많을 텐데. 머리 거기다가 무슨 뭐 저 그것도 하셨네. 브릿지도 넣으셨네. 지금은 없어요. 저렇게 본인을 잘 꾸미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쾌활한 여성분들은 예 저희 같은 베타메일이랑 어울릴 예 재간이 없으시죠. 예. 혹시 어글리 패티지 없으신가요? 조금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어느 정도 어글려야 하나요? 어느 정도 어글려야 하나요? 혹시 래퍼 면도님 얼굴은 어떠세요? 아,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조금 힘들고? 제 피에 흐르는 동맥의 성분 보여드릴 테니까. 아, 그리고 잼잼님. 네. 저는 어떤가요? 저 정도의 어글리라면? 귀여운 편이죠. 오. 씹 아저씨 아니냐? 아, 남한테 나쁜 말 못 하시는 성격이구나. 아 그래도 면도님 얘기하니까 그건 좀이라 그랬잖아요. 아 면도보단 낫지. 아 그건 인정. 근데 입술에 거의 안젤리나 졸리 입술을 표방하셨네요. 아 그 뭐야 포토샵을 필러?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이 정도 입술이면은 그 필러를 몇 대 맞으신 거예요? 혹시 벌에 쏘이셨나요? 어 저 요새 고무망치로 한테 몇 하시고 그 요구르트 드실 때 요구르트 뚜껑 졸라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크기면은 그 우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그 초록매실 한 박스 주잖아요. 그 병에 들어있는 한 225ml 정도 되는 그 초록매실 존나 빨아제껴갖고 입술 저렇게 두껍게 만든 것 같은데요? 포토샵. 아 포토샵이에요? 아 유나땅님? 유나땅님 마이크 없으세요? 아휴 씨발 잼잼님 잼잼님? 네. 이제 나가주세요. 네. 아 제발 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아니 아니 좀 슬슬 로테이션 돌리죠. 근데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이 방에 딱 들어왔을 때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 그냥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코트님이 남의 영어장 그냥 다 엎어버려가지고. 예, 그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맺고 끊음을 해줘야죠. 방장님은 왜 그렇게 계속 여자분한테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템프로스도 그런가? 예, 그냥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밀당을 해야지 그냥 마음에 든다는 표현만 계속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흥? 뭐야 병신 흥미 떨어져 꺼져 이래요. 아, 제가 미친놈처럼 진짜 당기기만 하니까. 맞아요. 그 네. 너무 매달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예, 잘 봤습니다. 꺼지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 딱 말씀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아, 싫어요. 안 나갈래요.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잡으면 돼요. 보풀소님. 사막이 누구예요? 왔다. 아니, 보통 씨. 아니다. 보통 씨. 아 대답을 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좀 축 처지셨어요? 아니 예? 네. 뭐요? 사막이 누구세요? 사막이 아 저예요 저. 예. 누군데?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초대가 들어오면은 누군지 왜 굳이 그걸 파악을 하지? 그러니까. 예. 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왜 자꾸 불러? 님은... 님 왜 들어올 때마다 기억이 리셋돼요? 아, 어? 그런 느낌이야. 아, 코트 있네요. 왜 민망해 하세요? 저를 보고? 벌써 볼타 안 해?
네? 아, 뭐 이건데요. 뭐야 이 새끼 아까 부를 때는 안 부태가 많아도만. 보풀선인데 닉네임은 또 왜 보풀선이에요? 어? 오늘 또 저 더러운 새끼들이랑 이렇게 막 이상한 보풀소라고 얘기... 보풀소라고 하면 안 되잖아. 에? 아니에요. 네. 아, 저 똑똑히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는데요? 방금 노뿔소라고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아, 이제는 그냥 대놓고 입에 티를 내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왜 입입니까? 아, 이거 세상에 노뿔소라는 동물이 어딨어요? 나 미음미음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노뿔소님. 노뿔소님, 뭐, 오늘은 상태 좋으세요? 오늘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마약하신 것 같은데요? 아, 마약이라뇨. 또가. 아, 아, 오늘 대화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 저 더러운 저 4차원병 같은 느낌 저거 좀 야만이 역겹네. 그래도 저 백치미가 좀 귀엽긴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자기 겨드랑이에서 무슨 아가 냄새 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많이 엮였었거든요. 아가한테 근데 아가 냄새 나는 게 좀 뭐 비정상인가요? 저분의 겨드랑이는 많이 마음이 부패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예, 어제 했잖아요. 왜 또 풀영상 봐놓고 흐뭇하게 자기에 대한 피드백들 올라왔을 때 보뚱이 착해, 보뚱이 저런 애는 이렇게 잘해줘야 돼 이런 댓글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 새끼들 이 지랄이 놓고 왜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한 척 하세요? 아니 내가 그런 말 했구나. 예, 왜 그래요? 왜 저한테 자꾸 그렇게 섹스 어필 하세요? 섹스 어필? 하셨잖아요 어제. 안아주고 제가요? 싶다 그러고 뽀뽀하고 싶다 그러고 뭐. 예? 아, 기억이 안 나세요? 나도 눈 달렸는데. 근데 진짜 보풀소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매일매일 약간 좀 새로운 사람하고 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보풀님, 제 인격이 518개입니다. 아, 왜 하필이면 518이야? 518개면 518아 108개로 하지. 아씨, 그냥 내가 봤을 때 이제 다 놨네. 예. 장난 아니고 막내입니다. 다 놨어. 108개로 딱 맞다고. 여러분 이거 솔직히 선 많이 넘은 거 맞죠? 예. 108개로 딱 맞다니까. 아, 이 새끼 손절 오늘... 가겠습니다 보통이. 더럽네요. 아, 또 시작됐네. 또 난리네. 왜요 또? 아니 일배 티내는 거 솔직히 역겨워. 제가 무슨 방송 다 떠나서 얘기할게. 일배 하는데 아니, 왜 그걸 티내지? 지금 일배 안 하는데요. 아, 맞아. 근데 솔직히 뭐 노뿔소라느니 뭐 518 이런 거 다 일베에서만 발언하잖아요. 손절할게 여러분들. 아, 지금 병신이네 이 새끼. 아니 그런 정말 실망스럽지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님이... 뭐 더 이상 뭐 쉴드 칠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 아니, 그리고 님이 무슨 뭐 티아라 휴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모르고 써요. 518개가 어때서? 꺼져 그냥. 아,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어. 아, 저는 모르겠어. 방장님은 계속 관계 유지하시든지 하시고 저는 알았어. 유지 안 할 거예요. 저 더러운 새끼. 아, 저는 진짜 저 이제 와서 무슨 뭐 520개니 뭐. 아, 별말 안 했잖아요. 매사가 장난이야. 이 새끼는 항상 그래 왔어. 아, 별말 안 했잖아요. 정중하게 사과하시면은 예. 네, 여기 보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그럼 정중하게 사과할게요. 네. 정중하게 또 처음인 거 봐. 아, 또 정준아 이지라는다 또. 아. 정중한 게 정중함으로 사과할게요. 뭐야 저. 죄송합니다. 사과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토콘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이 새끼는 갱생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그랬던 거지. 나 오히려 잘 됐어. 저 새끼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어쩌 뭐, 이제 일부러 막 욕먹어가지고 살 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하고 왜 그러니. 사람하고 너 그거 아니야? 7대도 됐고. 미친 소리 계속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런 애를 불쌍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지가 지 스스로 구멍 파고 들어가고 병신들 자처하는데 나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그리고 목소리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물소마냥 행동해갖고 이렇게 보통이 마음에 들고 보통이 귀엽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 보통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렇죠. 이제 어제 다른 방에서 보면 이제 바로 그냥 배척할 거야. 보통이 착해 하지 마. 오늘부터 보뚱이 지우기 들어갈게요. 캔슬 컬처 들어갑니다. 보뚱이 지금부터 이제 소리 꺼놓을게요. 아, 맨날 길질할 떨어. 그 영정사진 또 올라오겠네. 아니 네가 잘했어? 아니 네가 잘했어? 나 잘못했어요.
소리 끌게요. 방장님. 네네. 전 저 새끼 손절할 텐데 방장님 뭐 관계 이어가시는 건 뭐 저는 뭐 제가 권한도 없고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방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네네. 아, 불손님 왜 그러세요? 저 새끼 안 돼. 사람 새끼 아니야. 봐주면 안 돼. 저 진짜 코트님? 설마 이 새끼 정말 그 대주인가? 아. 아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노래하는 코트는 뭐야 씨발. 그럼 노래하는 코트지 랩하는 코트인가? 또 개같은 들이 진짜. 아 쟤 그 BJ 맞네 보니까. 야 키읔 조용히 안 해? 엄마한테 이런다? 닥쳐이 씨발려라. 엄마한테 이런다. 엄마가 캄보디아 살면서 말 못하나? 사와디캅. 나 근데 진짜 코트 아 사나이님 안녕하세요. 아 버릇이 새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존나 구리긴 하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없는 것 같아. 코트님. 망하는. 코트님. 네네네. 저 돼지마루 무시하시고 제가 열렬한 팬이에요 형님. 돼지마루 누구예요? 저 뺀다요. 뺀다님. 네네네. 남자세요 여자세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시네. 강태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람들 존나 와. 아 좋겠다. 한발 써야 조졌는데? 방관리 하시면 되죠. 뭘 조져요. 혹시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 미사일 떨어지네 방에. 왜 떨어져. 와 지린다. 아 웃으면 안 되잖아. 이게 재밌나? 재미가 없네요. 이거 스캠이야, 스캠이야. 존나 재밌는데 다들 좀 웃으시네. 저 딸기잼, 딸기. 내가 봤을 때 방을 존나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결 맞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노래하는 코트. 아, 꺼져, 꺼져. 아, 저를 꺼지라고요? 아니요, 저 새끼요, 저 새끼. 아, 네네네. 깜짝 놀랐네. 방에서 배척당하는 줄 알고. 네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뭐 방장님 목소리가 좀 마음에 힘이 없으신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3시 30분이다 보니까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질 시간이긴 하죠. 네 방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저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결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욕하거나 이런 방들이 있으면 바로 걸어다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요. 아 네네. 싸우러 오셨나요? 아 저는 싸우러 안 다닙니다. 제가 무슨 검투사도 아니고 왜 옆 이 방 저 방 싸우러 다니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토크온을 다른 분들 솔직히 이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크온 하면서 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대로 웬만하면 분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저랑 생각이 맞으시네요. 아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맨날 맞아요. 맨날 시비 걸고 막 음흉하고 음침하고 음습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들이 패들이 거기다가 남... 방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연대해가지고 유착관계 막 이용해가지고 사람 한 명 이지매 시키고 아우 지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린치가 진짜 무섭긴 하죠. 많이 지치셨나봐요. 네 저도 당하고 왔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아 25이시고 네네. 혹시 그 뭐 이제 토크만 하시는 거 아니면 밖에 외출도 하시고 벚꽃도 보러 가시고 하시나요?
네, 저 벚꽃 받고 외출도 했습니다. 아, 다 하셨구나. 네네, 일도 하고 있고. 아, 정상적이신 분이네. 저는 아직 벚꽃을 보러 못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토크온 하면서 좀 벚꽃 네. 같이 구경 가실 여성분을 좀 구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면 잼잼님? 네? 아, 저 새끼, 아, 죄송합니다. 오, 뭐라고? 아니, 아니, 미안, 미안, 미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 방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잼잼님이 굉장히 좀 여왕벌 같은 그 이미지가 좀 심해가지고, 전에 있던 방에서 이제 뭐, 자기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렇게 알려주면서, 자기의 어떤 미모를 뽐내다가, 이렇게 뭐지? 약간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에 있는 남자들을 약간 되게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아, 왜 자격지심 느끼세요? 보셨죠? 예.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젠제님 그 인스타 까시고 그러셨네요. 예, 네. 야, 근데 되게 저분 이쁘세요. 외모가 아, 확실히 출중하셔서 그런지 싸가지도 없더라고요. 아까 차가님이랑 같이 게임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둘이 폴가이즈 해가지고. 아, 그런 더러운 접목질을 저는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 아니, 폴가이즈 그 게임방에서 한 건데 왜. 아, 게임방에서 만나셨어요? 어, 네네. 아, 네. 폴가이즈 하는 방도 지금 요즘 뭐 토크온에서 이렇게 하나 봐요. 원래는 서든이랑 피파 같은 거밖에 없었는데, 롤이랑. 네, 저는 힐링 게임 좋아해가지고. 아, 힐링 게임이요? 어, 그럼 저랑 좀 잘 맞으시네. 예. 그러면 폴가이즈 1등 하셨나요? 네, 오늘 한 우승 3번 했죠. 구라까지 마세요. 네, 구라고 영광. 예, 그건 1등하기 되게 힘들어요, 니마. 아니, 근데, 아, 이게 제가 못하는, 이제 잘, 이게 뉴비분들이랑 해서 그렇지, 저는 고수거든요. 인정. 말 같지 않습니까? 아, 진짜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은, 뭐, 3시 다음에 폴가이즈 한번 하시죠. 네네, 다음에 보시죠. 네, 다음에 보시고,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여성분이 두 분 중에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제 방송에 게스트 방송으로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예. 어, 그러면은 이거 정말 죽을둥살둥 하면서 정말 1등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예. 잼잼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오늘부터 족보 다 보려고요. 아, 족보? 족보가 있어요? 아, 치면 이제... 나오던데? 아, 공략? 아, 공략법. 연습 열심히 하셔야겠네. 폴가이즈라는 게임 자체가 WASD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냥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피지컬이 안 받쳐주면 못해요. 계속 저는 1등 자주 했었고 또 1등 하면은 주는 그 왕관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어, 아,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님도 왕관 있으세요? 어, 당연하죠. 저 왕관이 존나 많아요. 걔 뉴비 때 이렇게 1등 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저도 지금 잘할 때 받고 있죠. 아, 진짜요? 네, 왕관이 18개예요. 응채나님. 응채나님은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네, 해요. 아, 그럼 저 방송에서 공개할 테니까 저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한다니까요. 아, 이거 잼잼님도 봤어요, 아까. 저도 잼잼님 볼래요. 아, 잼잼님. 잼잼님 근데 이쁘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오. 차단님은 좀 별로예요? 네, 왁구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요. 네. 어떤 부분에서 피부가 있고 뭐 살이 있고 비만도라든지 아니면 얼굴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뭔가 뼈대랑 구조 같은 게 좀. 아, 코트님 저 아까 비몽사몽. 아, 소리 끌게요. 예. 방장님. 네네. 제가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었던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그 연대가 되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좀 믿고 의지까지는 아니어도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이 일베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예 오늘부터 그 토크온에서 좀 지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캔슬 컬처라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채팅, 음성 아예 아무것도 안 듣는 거죠. 아, 그분이 네. 지금 이분인가요? 네네네네네. 저는 소리 개인적으로 끄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끄을 거고요. 예, 뭐 5.18 민주화운동 가지고 희화화시키고 자꾸 뭐 닉네임 앞에다 노자 붙여가지고 음흉하게 쳐웃고
예, 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1배는 선 넘는 거죠. 아, 저도 1배 진짜 싫어하는. 강퇴하시죠, 그러면은. 예. 그럼 그 닉네임을 1배...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셰프, 그, 고든 램지를, 노든 램지라고. 아. 이걸 보고 차, 빠 계시는 차다님. 방금 차다님 웃을 때 지금 마이크 게이지 올라갔었거든요. 차다님 재밌으세요? 네? 아니요, 재미가 없는. 근데 왜 웃으셨어요? 노든 램지 가지고? 아니 말숙이님이 계속 뭐라고 말하시길래. 아 저는 소리 껐는데. 네. 예, 저는 저 사람이랑 대화 안 할 거예요. 하... 마이크 한 번만 켜달라고 무릎 꿇고. 싫어요, 싫어요, 들고 싫어요. 아니 아니요, 해봤자 똑같은 얘기 하겠죠. 오빠가 불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저 그냥 저렇게 뭐든지 만 매사에 장난식으로 하면서 아... 미안한 척 하고 싫어요 그냥. 저 사람인 저 사람은 저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면이 있어야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난할 거, 장난하지 않을 거 가리고 해야죠. 네, 왈성님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아니 저는 저분 안 킬 거고요. 영원히. 네, 그냥 지우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두환 손자가 5.18 사과하고 있는 지금 그런 마당에 네, 예, 뭐 5.18 이런 민주화 운동 저 자꾸 이렇게 예?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희화시키는 것도 역겹고. 전두환 손자처럼 사과하신대요. 저 사람 자체가 싫어요. 지금도 드립 치려고 전두환 그, 손자처럼 사과한다 그러잖아요. 아, 왜 그런 드립을 치세요. 예.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냅시다. 제발 이 방까지 그 그런 거 끌고 와가지고 방송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왈숙이님. 안녕하세요. 끝냅시다 그냥. 아 이제 계속 전달하는 게. 아 저 정 없어요. 그냥 꺼지세요. 어? 그렇네. 예.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정도 없냐는데라고 누가 전달해 주셔가지고요. 아, 아, 오, 맞아 맞아. 예. 시청자분들 다 원하지 않는데 그냥 좀 꺼지세요 이제. 왈숙이님, 보뚱이님 제발. 아, 방 와서 방해하는 거 존나 역겹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보통 네, 이럴 땐 네, 여성분들이 반갑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좀 이렇게 좀 그 중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는 손절하죠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모니터... 언제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죠? 아, 저 사람이요? 네. 아, 아까 방에서 하는 거를 님 나가고 나서 왔었거든요? 네. 왔는데 저 뭐 자꾸 그 1배 드립을 쳤어요. 아... 예. 아... 518번 사갈 뭐 518번 뭐 할게요 하면서 오... 특정 숫자 예, 뭐 이런 것들 막 언급하고 오, 해야지. 예, 근데 매사에 장난을 너무 치니까 저 그나마 저 친구가 좀 진지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 보고 내가 한번 그냥 한번 용서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실망스러운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왈수님 아니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말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올리면 그냥 끝났죠 그냥. 아 이제 앞으로 안 볼 수 있네 다행이다. 네. 518번은 좀 그러니까 저분 목소리가 좀 귀엽고 그러니까 제 방송이 좀 아무래도 남초화 현상이 좀 있어서 남성 유저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좀 시청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이제 그냥 좀 웬만해서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518 드립치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귀엽긴 하네. 예. 그러니까 8년 백수 생활 청산에 예예예 네? 아 100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8년 백수 생활했는데 청산했다고 골프장에서 가방 들어주는 일 한다요. 취업 기념으로 쏘고 간다고 지금. 아, 너무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사회로 나가서 다들 돈 벌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쏘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뿌듯하네요. 방장님, 제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저분 계속 네네. 강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너무 불편해서. 아, 왈숙님. 아, 이건 근데 1배를 그게 안 돼요. 싫어해가지고. 네. 아, 근데 저분은 님 마이크 꺼가지고.
예, 저는 안 킬 거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잘 가세요. 예. 오오오오. 갑자기. 왜요? 뭐하는데? 서운해요.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되면 저는 이대충 되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는데요? 나가세요. 호준님. 아니, 님 1배, 근데 님 1배 하는 거 맞죠, 근데 왈수님. 아니에요, 반장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저도 강퇴 하겠습니다. 네, 강퇴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장님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호준님. 꽃언니! 나이스. 정의구현이네, 정의구현. 아, 감사합니다. 그쵸, 진짜 1배는, 불편했어요. 아. 1배는 좀 아니긴 하죠. 너무 싫어요, 너무. 네. 네, 나이스. 방송에 몇 번 출연하더니 지가 뭐 된 줄 알아요, 역겹게. 아. 인기가 많으셨구나. 네. 뭐지? 안녕하세요. 에, 누구예요, 아, 지지덱 소리? 방금 왔던 사람 나갔네요. 아, 네네. 차단님. 어, 네. 차단님도 벚꽃 보러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저랑 한 번 더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저 여의도 가시죠? 아, 여의도? 저 예. 내일 여의도 가는데. 여의도 어디요? 어디라고요? 네, 제가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 가거든요. 친구들이랑요? 네네, 친구랑 돗자리 깔고. 그럼 그 돗자리에 깔고 약간 그 광합성 작용하실 때 네 잠깐 앞에서 선풍기 모자 같은 거 쓰고 가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척 해도 되나요? 어, 네, 그러셔도 되죠. 네. 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도 되나요? 어, 네네, 가능하죠. 아, 저랑 같이 벚꽃 보시죠, 그러면. 아, 근데 차단님도 뭔가 약간 좀 보뚱님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매사의 장난. 안 되겠다. 잼잼님밖에 없네. 잼잼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까 무료했던 네? 거 사과드리고요. 아, 어, 네네. 잼잼님이랑 한번 또 뭐 벚꽃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오. 셋이 같이 가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죠? 아, 근데 잠깐만. 차단님이 잼잼님에 비해서 와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나눠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완전히 면상 박살나가지고 진짜. 차나님 얼마나 면상이 박살났어요? 어떤 부분이? 얼굴형이 좀 문제예요? 아니면은 코가 복코예요? 얼굴형, 눈, 코, 입, 피부 모든 게 다 그냥. 아, 약간 그러면 생김새 좀 묘사해 주실 수 있어요? 누구 닮았다? 그럼 약간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거의 뭐 반지의 제왕 그... 나오는 헬름 역곡에서 그 횃불 들고 뛰어다니는 그 우르크아이 닮으셨나요? 어, 그쵸. 이제 그것도 맞고. 괴물인데 그거 안 나가시면 안 되나요? 밖에 사람들이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외모인데. 아, 그래도 저도 밖에도 나가고 싶어서. 네. 한강도 보고 싶고 벚꽃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잼잼님이랑 네. 차단님이랑 셋이 가죠? 그럼 내일 여의도 오실 수 있으신가요? 여의도 한강공원. 네네네. 근데 그 부탁이 있어요, 두 분께. 네. 제 일생의 그 소원인데요. 네네. 팔짱 한 번씩만 좌우로 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네네. 그러고 정말 걸어 다녀보고 싶어서요. 어, 네네.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고 드실 수 있어요? 아, 들 수 있냐고요? 네. 그것도 제 로망인데. 아, 한 분만 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어깨에 저희 둘이 안착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응차단님은 그럼 제가 목마 태워드리고요. 잼잼님은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주님한테? 오. 예, 예. 어, 괜찮긴 하네. 잼잼님 키가 몇이세요? 저 165요. 오, 키 너무 좋다. 저 181입니다. 어, 크시다. 예, 예, 예. 오. 그럼 바로 들어드릴게요. 들고 무릎으로 찍어도 되나요? 레슬링 선수만 에바죠? 네. 아, 근데 이런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네. 장난으로 하는데 전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네네. 아, 근데 의미가 없긴 하네요. 맞아요. 진짜로. 그나마 그럼 잼잼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볼게요. 잼잼님. 네. 안 될까요? 뭐요? 잼잼님 남자친구 예, 예. 있으신가요? 없대요.
잼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일단 멸치는 싫고요. 오케이 일단 합격. 하지만 돼지도 싫고요 이러면 안 돼. 예. 어, 딱 맞췄는데. 아, 약간 자기 관리 많이 하고 뭔가 좀 근육질의 남성을 원하시는구나. 아, 근육질은 또 별로. 오, 아, 근육질도 싫어하시고. 딱 적당히. 일단 마른 거, 근육질, 뚱뚱도 싫고 그냥 적당히. 넌 아니야. 적당히 약간 좀 모델 같은 몸매 원하시나 봐요. 아니야. 키는 한 185에. 아니야,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요. 딱 옷 입었을 때 커트라인이요? 정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 드립이 재미가 없네. 콩크님 죽으시면 안 돼요? 재밌었는데? 어? 왜 죽을게요? 예, 죽어주세요 콩크님. 네, 아가리 여보시오. 그 잼잼님. 잼잼님도 네? 콩크님이랑 같이 죽어주세요. 네. 아, 저 같이 못하면 파괴하기 때문에. 예. 아, 대화 즐거웠습니다. 예. 네네. 좋은 네, 하루 맞죠. 보내세요, 다들. 예. 네. 네. 보통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없는 사람 취급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야 나 많이 늦었어. 아 우리 트롱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노래하는 나이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해드렸어요. 아 제가 지금 체험 좀 삶 현장 하고 있거든요. 어 방장님 근데 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강퇴하네. 아 잘 안 됐네. 어 형님 보통이야 계속 해명하고 싶다고 뒤에 문다고? 아 뭔 해명을 한다는 거야 보통아 이제 와서. 제가 그래서 잘 설명해줬어요. 늦었다. 해명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나 딱 그냥 근데 더 이상 토크온에서 안 마주치게 제가 토크 디코 켜서 예 끝낼게요. 예. 예. 네, 연결 시켜드릴게요. 예. 할 말이 뭔데? 코트야. 해명할 거면 방송 나와서 하라 그래 아니면 꺼지고. 어 그 말이 맞아. 나도 그 말 하려 그랬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떻게 들어가? 지금 형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디코 저 좀 낄게요. 네 세팅. 아 이어폰 껴야 되네. 이 쓰레기 때문에. 네. 뭐요? 아, 들리세요? 예. 예, 들려요. 뭐요? 저 아까 전에 저 뇌절해서 말 실수한 것 같은데. 매사가 너는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 아니라 말 실수한 것 같아서요. 아니 솔직히 말할게. 너는 매사가 장난이라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본 거는 내가 물타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맞잖아. 제가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랩빵을 파잖아요. 또 장난치네. 아니요 아니 내 장난이 아니라 또 장난치네. 진짜로 장난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제가 랩빵을 많이 파잖아요. 랩빵을 많이 파는데 요새 전원 그 사건으로 애들이 그 드립을 많이 치면서 방에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초대가 많이 와있길래 이제 그 방 갔는데 코트님을 제가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는데 뭐 말하다 보니까 518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딱 말해줄게. 네 그게 제가 딱 말해줄게. 제가 7년 전? 7년 전인가 6년 전에 예 아프리카 하다가 알라우 아크바르 예 알라우 아크바르 식비르 알겠삭스 바로 CBR 카이 하면서 GTA에서 탱크 타고 터뜨리고 다녔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를 유튜브에서 밈을 보고 FPS 게임 하다가 그 알라와크바르 그 밈이 재밌어갖고 방송에서 따라했어요. 근데 죽일 놈이 돼 있었어요. 진짜 제 입장이 그랬어요.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IS가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아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모른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 탱크 타고 개지랄병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테러범이라고 그러고 별별 정말 얘기 다 들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유배 생활을 4년 정도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IS도 잠식되고 그쯤에 트위치에서 유튜브에서 압둘알리 그분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출생이 이제 아무래도 파키스탄 쪽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드립을 쳤어요. 예. 그런 드립을 치면서 약간 참수 뭐 이런 것들 밈으로 쓰고 했는데 그분은 과로사님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았었어요. 시대가 모든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 드립을 쳐도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드립을 쳐도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감이 1도 없어요, 님은. 코트 오빠. 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냥 그 방송 나와서 해명하는 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518기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그러니까 같은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원 얘기는 다 알았고요. 518이라고밖에 안 했어. 아니. 이건 너무 억까 아니야? 그냥 아주 앞으로 안 맞으시면 돼요. 제가 난 안 보겠다고? 예, 저 그쪽 있는 방은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어요? 네, 이제 싫어졌어요. 일말에 솔직히 연민이 들었는데 일말에 연민도 들지 않아요 이제는. 네. 복불소 그거랑 너 518기 때문에? 뭐 노 썼던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진절머리 나요 이미 이제. 진호 언제 안 썼노? 노든 램즈랑 사람들이 일베 코스프레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뭐했노 니 뭐하노 정도는 다르다고 봐요. 518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북닥 뭐 했노 이기 뭐 했다 이기 뭐 이런 거 안 써요 저는. 내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 오늘 밥 먹었노 이기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당신은 고든 램지님을 노든 램지라 그랬어요. 왜 해요? 왜 518개라고 해요? 사람이 어딨어? 아니죠. 당신이 그냥 아예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무슨 의식이 없어? 노뿔소가 뭐예요? 노뿔소? 예? 아이 저는 노뿔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뿔소가 뭐예요? 저기 어? 보뚱이님 보뿔소가 뭡니까? 닉네임 정말 천박하네. 에이 그렇다고 해서 노뿔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노뿔소 해. 나가 뒤지세요. 예? 드립이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만우절이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우리 보지 맙시다. 아 시켜요 복둥이. 만우절이라서 그랬어. 뭐 복불소는 만우절용이야. 미친 척 하지 마세요. 미친 척이 아니고 그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렇게 안 합니까?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코트야. 넌 잘못 안 하고 사노? 더러지 개관종 씹쓰레기 일배년 젖같이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고요. 솔로우님 진짜 시원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님이랑 같은 어떤 그런 그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세요. 제가요 보뚱님 제가 당신이랑 사적으로 얘기할 때 당신이 일베 드립치고 야 기분 좋다 막 이지라라고 하는 거는 님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지만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면 저는 그건 싫어요. 응? 자 말했잖아요. 사석에서 그 지랄하는 거 가지고는 나는 뭐라고 안 해. 왜냐면 사석에서 그 지랄하는 거는 뭐 보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저 예전에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 지금은 아예 탈퇴했는데 예전에 할 때도 거기 그 갤러들 예? 나 실제로 보면은 쌍수 격려하고 이지랄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 저는 아니 뽕구야
저는 이거 쌍수경이 좀 그렇습니다 하고 언제나 내 의사를 얘기했었어요. 예, 네, 진짜로. 아니 꽁꾸야 내 말 좀 들어봐. 꺼지세요. 왜 내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난 다 들어줬잖아. 그냥 방송 나와서 해명을 하세요. 뭐라고 해명하는데 그것들은.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얼굴 보고 더 많은 욕을 쳐들으라고? 내가 욕 안 할게요. 아니 지금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방송 나와서 해명 안 하실 거죠? 맨날 이야기를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안 할 거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안 할 거죠? 내가 일이 아니라고 안할 거죠? 일이 아니라는 거. 내아홍이님도 나와가지고 고치야. 장애인 비하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앞으로 안 걸어겠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질 뺐다 싶으니까 코왕 붙잡는 이유가 뭐임? 키우 키우. 나도 그게 싫어. 코트야. 아니. 뭐해? 저. 이런 비행신. 어그로 끌고 맨날 첫날 사과하고 나오지도 않고 맨날 토크 온. 디코에서만 깐죽대는 철판 문어 대가리년 수요도 이제 없겠다 그만 버려라 꽃돈님 안 나올 거죠? 고작 요만한 걸로 절 버릴 겁니까? 안 나올 거죠? 고작 요만한 안 나올 걸로 거죠? 절 버릴 겁니까? 안 나올 거죠? 저는 5.18 계라고 했을 때 다른 말을 안 나올 거죠? 않았어요 안 나올 거죠? 5.18 계라고 밖에 안 했어요 빨리 좀 꺼져주세요 이게 얼마짜리 5.18개라고밖에 안 했어요. 또 다른 말을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안 할 거죠? 또 지. 안 할 거죠? 아니 내 말 좀. 자 마지막 10번 물어보겠습니다. 10번 중에 대답 안 하면 그냥 끌게요. 장난식처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코트야 뭐 그게 좀 진정성 없잖아. 얘가 게스트 방송 나오면 얘랑 관계를 유지하고 얘가 게스트 방송 안 나오면 유지 안 하겠다는 건 좀 너무 진정성 떨어지는 짓 아니야? 아니죠. 이 새끼도 내영이처럼 진짜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해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고 진짜 대가리 받고 그러고 나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새끼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게 더 진정성 떨어지는 거죠. 안 나올 거죠? 한 번? 안 나올 거죠? 안 나올 거죠? 거기 언젠간 나가줄 안 나올 거죠? 오늘 좀 정리해줘. 안 나올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나가는 거죠? 건 싫고 안 나올 어? 거죠? 아니 언젠가는 나갈 안 나올 거죠? 지금 싫다고 안 나올 거죠? 마지막 한 번입니다 안 나올 거죠? 해명을 하고 싶다고 꺼지세요 해명을 하고 코트야 아우 이런 비행신 면아 사과할 땐 컨셉 좀 놔두고 해라 유튜브만 봐도 야옹이 이미지 개떡 상한 거 알 텐데 키우 키우 그러니까 말이야 랄프야 예? 저 새끼 차단해 예 차단했거든요 저도 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내 쌍에서 그냥 너랑 비슷한 애들끼리 놀아라 그냥 싫다 나는 이제 너네 같은 새끼들 아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냥 들어오면 바로 소리 끄고 그냥 대응 안 할게요. 네. 와!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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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합니다, 성님. 와!